행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시민 수천 명의 인적사항을 뒤지고 있습니다. 강훈태 광주시장과 이낙연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갑자기 보류했습니다. 민주당은 중앙당의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아 등록을 만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태 광주시장이 재선 도전을 위한 공개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허재호 씨의 일당 5억짜리 황제노역 첫 작업은 노역장 청소였습니다. 민변은 성명을 내고 검찰은 허재호 씨 변호인 역할을 다임했고 법원은 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얼마 전 광주 도심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잡겠다며 광주시내 5개 구청에 기초수급자 4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건데 과잉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새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외벽 등 시내 3곳에서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12.19 부정선거는 박근혜, 자유의 적에게 자유는 없다는 낙서입니다. 공사장 외벽을 둘러보면 이렇게 까맣게 가려진 부분이 10군데 정도 보이는데요. 최근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낙서가 돼 있던 걸 페인트로 지워둔 흔적입니다. 처음엔 경찰도 별일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지 만 하루 만에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수사 주체가 한 체급 올라갔습니다.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등 주로 시국사범 수사를 맡고 있는 곳입니다. 낙서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비정상적인 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급기야 광주 5개 구청에 공문을 보내 광주에 살고 있는 30살부터 50살 사이 남성 기초수급자 3,800여 명의 인적사항을 요구했습니다. CCTV에 포착된 한 남성이 기초수급자 같다는 말을 탐문수사에서 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동구와 서구, 북구가 이미 경찰에 제공했고 광산구와 남구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구청들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겨우 낙서 하나에 경찰이 과잉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부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옵니다. 그 행태가 다소 거칠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 인정해야 되는 것인데 경찰에서 빈대를 잡자고 초고상관을 태우는 꼴로 한 사람을 찾고자 경찰은 낙서를 한 사람을 붙잡아 조사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나올 수도 있어 적극 수사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강훈태 시장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오늘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려다 등록을 갑자기 보류했습니다. 실무진의 실수도 있었지만 민주당 중앙당에서 제동을 건 측면이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청 직원들과 고별 인사까지 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공식화했던 강훈태 광주시장. 그런데 등록 예정 시간 30분 전에 중앙당이 만류했다며 갑자기 등록을 보류했습니다. 새 정당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긴급한 판단이 저에게 전달이 돼서 똑같은 이유로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도 지난 13일에 이어 또다시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 했다가 보류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양측 모두 실무자의 착오가 발단이었습니다. 민주당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당의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양측이 이를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이를 구실로 민주당은 후보 등록에 제동을 걸었지만 정작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현직의 줄 사태를 우려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만류하고 있는 중앙당이 중진들조차도 모르는 자격심사 규정을 들이대며 예비후보 등록을 못하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선출직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뽑아준 국민에게 예의를 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후보로 확정된 뒤에 사퇴를 하거나
이후에 어쨌든 이 같은 혼선은 유권자와 약속을 어기는 꼴이 됐습니다.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불신들을 더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예비 후보자 등록 이런 부분들을 유권자들에게 약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자격심사는 통합신당 창당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직의 예비후보 등록은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강원태 시장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등록을 불과 30분 남겨놓고 갑자기 보류를 하셨죠? 네. 사전에 민주당과 조율도 없이 등록을 추진하신 건가요? 왜요? 김한길 대표와 사전에 상의도 했고요. 실무자끼리 연락도 했는데 중간층에 있는 노웅래 사무총장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마침 내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되기 때문에 네. 창당 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좀 협의를 해서 등록하는 게 좋겠다. 네. 이런 권고가 와서 그 권고를 따랐습니다. 네. 지금 신당이 약속의 정치를 내세우고 있고 기초선거 무공천을 하겠다는 것도 지방정치의 중앙예속을 좀 막아보자 이런 뜻이 있는 줄로 아는데 그렇습니다. 당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은 여기에 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아니죠. 당이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예비후보 등록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하루 이틀 2, 3일 지가는 서로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에 예비후보 등록을 못 어떻게 한다면 그건 저는 하지요. 네. 그러나 뭐 하루 이틀 사이니까요. 네. 당초 오늘 등록을 한다고 해도 현직이 바로 예비후보로 직행하는 건 좀 이례적이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또 현직이 누리는 프리미엄도 상당할 텐데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겁니까? 정반대지요. 늦었지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을 해서 후보를 경선하는 경선 날짜가 네.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선거운동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직 단체장이 선거운동 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네. 그래서 떳떳하게 예비후보 등록하고 그리고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고 전주시장은 이미 3월 3일 날 전라북도 도지사 경선을 위해서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과거 시장들도 모두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오늘 보도를 보니까 기소도 했던데요. 네.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기소 문제는 어쨌든 뭐 안타깝고 유감입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재판을 지켜봐야 되겠지요. 네. 지금 민선 5기 들어서 광주시청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5번이나 당했습니다. 네. 이거를 놓고 시장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좀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검찰이 아주 강력하게 수사를 했지요. 압수수색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이 강우태가 무슨 구속이 됐나요? 아니면 재판에 회부됐나요? 역설적으로 강우태의 정직성, 도덕성, 청렴성이 확인이 된 거지요. 네. 다만, 압수수색의 과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공직자들이 다소간의 불편함을 느꼈던 점, 시장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재선에 도전하면서 광주의 발전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민선 5기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했지요. 한쪽으로는 5.18 광주민자운동 기록물 유엔에 등재되면서 민주인권 평화 도시로서의 정체성도 높아졌고 또 한쪽으로는 문화예술 분야의 문화산업, 문화경제시대 열기한 토대도 만들었고 네. 또 한쪽으로 늘 우리가 부족했던 경제 분야에서 특별시 광역시 가운데 일자리 증가율, 수출 증가율, 또 생산 증가율 모두 1등을 했어요. 네. 그러지만 앞으로 해야 할 많은 일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광주 광역시장으로서 100의 목표를 했다면 한 50일쯤 했고 49가 남아 있거든요. 네. 이걸 마무리하는 게 저의 역사적 책임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허재호 씨의 황제 노역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가 검찰과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검찰이 1심 때 무죄나 다름없는 벌금형 선고 유예형을 구형하고 재판 결과가 나올 때마다 상급법원에 상소를 포기한 것은 검찰이 소극적 의미에서 허 씨의 변호인 역할을 자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에 대해서는 노역장 유치 기간을 50일로 설정해 두고 환산액을 역으로 계산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며 재판에 의한 자의적 차별로 대표적인 헌법 위반 사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역생활 나흘째인 허재호 씨가 오늘로 탕감받은 벌금액이 벌써 20억 원이나 됩니다. 국민적 분노가 큰데 벌금 낼 돈이 없어서 하루 5만 원짜리 노역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현장 속으로 송정근 기자입니다. 동료와 술을 마시다 싸움을 벌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62살 이모 씨. 일용직 노동자인 이 씨는 수중에 돈 100만 원이 없어 벌금 대신 광주교도소 노역장을 선택했습니다. 지난해 7월 하루 5만 원짜리 노역 20일을 살고 나왔던 이 씨는 하루 5억짜리 노역을 살고 있는 허재호 씨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245억을 20일 사가 50일이면 끝나지 않아요. 하루 5억씩. 똑같은 사람인데 그놈한테만 5억을 주냐고요. 밖에 그건 잘못된 거지. 폭행과 업무방해로 여러 차례 벌금형 판결을 받은 박 씨도 돈이 없어 노역장을 들락날락했습니다. 100만 원짜리든 300만 원짜리든 법원은 이 씨에게 하루 노역 금액을 5만 원 이상으로 쳐주지 않았습니다. 박 씨에게 법 앞에 평등이란 다른 나라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내 말은 우리 서민들만 아니 안 좋죠. 그냥 우리는 5만 원짜리 하고 있는데 그 사람 하루 너무 깐다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건. 허재호 회장과 달리 몇십 몇백만 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 노역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매년 4만 명에 이릅니다. 나흘째 하루 5억짜리 황제 노역을 살고 있는 허재호 씨의 첫 작업은 노역장 청소였습니다. 이분이 하는 일은 이제 냄새나는 쓰레기 같은 거, 쓰레기, 그다음에 맨홀 오물 수거, 쓰레기 분리 수거, 연탄재 수거 반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허 씨의 황제 노역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있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오는 28일 전국 수석 부장판사 회의를 열어 개선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나주 혁신도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무게 5톤의 거푸집이 무너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러시아 동포 54살 한모 씨가 안전망에 깔려 숨졌고 또 다른 근로자 55살 최모 씨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쌓아놓은 거푸집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 조건으로 골프장 회원권과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긴 건설업체 한양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업계 최고 수준인 과징금 52억 6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양은 지난 2008년부터 4년 동안 18개 하도급 업체에 물량을 주는 조건으로 계열사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하고 2010년에는 미분양 아파트 30가구를 26개 하청업체에 하도급 계약 조건으로 떠넘겼습니다. 지난해 시공능력 26위를 기록한 한양은 지난 2004년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보성건설에 인수됐습니다. 관권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이미 구속된 광주시 대변인 유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0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변인실 뉴미디어팀 소속 전현직 공무원들은 강훈태 광주시장 관련 비판 기사가 밀려나도록 포털사이트에서 우호적인 기사를 인터넷 언론사 등에 제공하는 속칭 기사 밀어내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죄의 유무와 경중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전제한 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공직자가 선거법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비 오는 날이 많다고 하는데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서 본격적인 봄 날씨가 될 거라고 합니다. 강예슬 기상캐스터입니다. 겨울 가뭄에 메말라 있는 대지에 단비가 부슬부슬 내립니다. 봄을 향해 기지개를 켜던 나뭇가지의 새싹에는 투명 진주 같은 빗방울들이 맺힙니다. 이렇게 비 내려주니까 좀 농민들 이런 근심 이런 거 덜어서 다행인 것 같다. 기분 전환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새로 봄이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예상되는 비 양은 광주 전남 10에서 40mm,
남해안 20에서 50mm로 꽤 많은 양입니다. 봄비는 한 번 내릴 때마다 따뜻해진다는 옛 말이 있는데요. 이 비가 그치고 난 후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나주 16도로 평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고 모레에는 광주가 22도까지 큰 폭으로 올라서겠습니다. 금요일까지도 20도를 넘는 기온을 기록하겠으며 주말에도 19도 안팎을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금요일쯤에는 한 차례 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1에서 4mm로 적은 양입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전교조 출신 광주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민주진보 후보 추대위는 윤봉근 예비후보와 정희곤 광주시 의원에게 오늘까지 단일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윤 후보와 정 의원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두 후보는 후보 측이 참여하는 경선위원회 구성과 토론회 개최 등 네 가지 선결과제에 후보들이 먼저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추대위는 두 의원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내일 추대위를 출범시키고 단일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천안함 4주기 추모 행사가 광주에서도 열렸습니다. 오늘 아침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4주기 추모식에서는 전몰 군경 유족회와 각 단체장,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년 전 숨진 천안함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했습니다.